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불확의 신세계 영역인 불화탑, 지퍼가 있는 불화탑을 제가 리뷰를 할 거예요. 총 제가 검색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제품을 5개를 모았고요. 브랜드는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쇼크업소버, 블루브레인입니다. 일단은 불화탑에 대해서 너무 이게 종류가 많고 사이즈가 많고 뭐가 입어야 될지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나한테 맞는지를 모르니까 레깅스처럼 제 몸을 중심으로 해서 추천을 하되 체구가 좀 작은 분들, 컵 사이즈가 좀 큰 분들, 둘레가 작은 분들, 답답한 걸 싫어하는 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에서 되게 오래됐어요, 이 제품이 나온 지는. 그래서 앞지퍼 브라가 나와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입는 게 너무 편해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브라 알죠? 막 이렇게 입는 거 알죠? 그러면 여기가 막 빨개지고 목 빨개지고 막 진짜 빨개짐이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앞지퍼 브라는요, 글쎄 진짜 이거 안 입어보신 분들은 진짜 신세계로 바로 느낄 텐데 자, 조끼를 입는 거예요. 얘를 그냥 조끼처럼 이렇게 입고 후크를 걸고 지퍼를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을 때 약간 얼굴도 안 건드리고 머리도 안 건드리고 팔도 안 아프니까 일단 그것만으로도 만족감이 진짜 크거든요. 근데 제가 첫 제품부터 실수를 했지 뭐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나이키에서는 M 사이즈를 구매하는 편이에요. 둘레는 작지만 스포츠 브라 자체가 나이키에서 좀 타이트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컵 사이즈에 따라서 좀 정해야 되는데 컵 사이즈가 조금 있는 분들은 한 B컵 정도까지가 S 사이즈라고 치면 제 체형에 한 C컵 정도부터는 사이즈를 한 컵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M 사이즈를 일반적으로 구매를 해서 생각 없이 샀어요. 근데 옆에서 보면 둘레가 이렇게 떠요. 지금 몇 cm인지 모르겠는데 둘레를 치면 어마무시한 정도의 이 거리가 뜨고 대신에 이제 뭐 겨드랑이나 이제 이 암홀이나 이런 어깨 같은 데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제가 측면으로 돌아서 사진만 찍는다고 해도 저분 왜 밑둘레가 저렇게 띄어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도전하는 느낌으로 S 사이즈를 추가 구매를 했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S 사이즈가 밑둘레도 조금 컸고요. 일단 제 가슴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가슴이 위쪽까지 차올랐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앞지퍼 브라는 착용감을 편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가슴을 안정적으로 더 잡아주고 모아주는 역할을 이 지퍼랑 같이 하다 보니까 재질 자체가 조금 신축성이 크지 않아요. 약간 빳빳하다고 하긴 어렵지만 러닝할 때 잘 잡아주는 소재고 느낌이다 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한번 입어보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가 뜹니다. 보여요? S 사이즈인데. 그리고 가슴도 제가 지금 이거를 숨겨서 그렇지 가슴을 딱 모아서 착용하면 가슴이 여기까지 튀어올라와요. 둘 다 실패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위에 이거 입어보니까 입혀지라고요. 입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조끼처럼 착용을 하고요. 후크를 앞에서 겁니다. 후크를 먼저 이렇게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슴을 가운데로 모아준 상태에서 지퍼를 막 이게 제가 맨살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얘를 지퍼를 끌어올리면은 다 착용할 수 있으니까 보이죠? 두 개 다 뜨고 실패했어. 이거를 우리 작가님한테 기부하기로 했고요. 근데 저는 차라리 뭔가 제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익스트림하고 막 강력한 뛰는 운동을 한다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딱 입어도 가슴이 되게 안정적이고 편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딱 가슴에서 안정적이다. 입었을 때 착용감이 편하다. 다만 이 제품은 내 체형과 맞지 않다라는 결론이 난 제품이고요. 금액은 65,000원이었어요. 일단 타이트한 느낌이 들었지만 사이트의 리뷰를 보게 되면 평점이 진짜 높고 나이키에서 진짜 내가 샀던 제품 중에 제일 좋다라고 하는 평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S를 입는데 가슴컵이 좀 있는 분이다 하시면은 M보다 S를 사서 가슴을 좀 꾸겨 넣으려고 하는 게 제 밑가슴 둘레를 봤을 때 좀 더 낫지 않나 싶고요. 좀 신축성이 없으니까 이 둘레와 이게 나랑 맞는지는 직접 매장에 가서 입어보거나 아니면 한 번 정도는 사이즈 교환을 할 각오를 하고 구매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밑가슴 둘레가 조금 더 이게 밥을 먹으면 또 어쨌거나 이 윗배랑 아랫배가 같이 불러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맨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이걸 입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너무 예쁘지만 가끔 바디 체크나 사진 촬영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브랜드는 쇼크업 소보라고 하는 제가 처음 이번에 알게 된 브랜드인데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무려 14만 8천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구매를 할 때 아니 제품을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 이렇게 금액을 높이 설정을 해놨을까 하고 14만 8천 원인데 실제로 지금 7만 4천 원에 할인가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사고 나서 제가 잘 만들었는데? 편한데? 어떻게 이렇게 가슴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애정이 담긴 것까지 느껴지지라는 감동이 있었거든요. 일단 제가 이 제품을 살 때 사이즈를 뭐로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스몰이랑 미디움이랑 라지로만 끝나는 제품들이 있지만 가슴은 밑둘레랑 윗둘레가 있기 때문에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제가 이 브랜드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65A컵부터 95D컵까지 총 30개 사이즈가 있었어요. 거기서 약간 한번 놀랬고 그 사이트에 사이즈 측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선택을 하는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영상이나 표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되고 그걸로 했을 때 저는 밑둘레가 65에서 한 67 정도 나와요. 밑둘레가 그리고 밑둘레가 한 86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은 70cd 이 정도 되거든요. 왜냐면 저는 둘레가 이제 적기 때문에 가슴 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건데 이 제품은 제가 70d로 샀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제가 그때 좀 체중이 지금보다 1kg 많이 먹어서 늘어나 있었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75C로 교환을 했더니 편하더라고요. 대신에 지금 봤을 때 이것도 제가 숨을 이렇게 쉬면은 여기 손이 지금 손가락 하나가 그냥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편하게 있을 때에는 압박감이 하나도 안 느껴져서 좀 편한 것도 있고 뒤에 후크도 3단으로 있으면 하나, 둘, 3단이 있고 지금 보시면 이 가로 이 줄이 보일 거예요. 이게 무려 10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샀을 때 여기가 막 쭈글쭈글해가지고 아 이게 왜 이렇게 나한테 좀 막 안 맞지? 했는데 이 Y백을 단계별로 선택해서 후크를 걸 수 있는 게 진짜 혁신적인 이 제품만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내된 걸 보면은 200년 역사의 영국 쇼크업 소버 기술의 집약체 그래서 비쌌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스스로 들었고 러닝어워드 수상도 하고 충격 흡수율이 무려 80% 이상이래요. 다 인수한 그런 결과가 있고 이 뒷면에 제가 방금 보여드린 Y백 시스템으로 100% 무브먼트 프리를 제공한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절에 따라서 착용감이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지퍼를 빼고 혼자 이렇게 후크를 할 때도 있고 입은 다음에 좀 더 헐겁다 싶으면은 저는 그냥 신랑한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들어줄 테니까 내려줘 해서 부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착용감의 차이가 정말 크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한다면 Y백을 정말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 이 제품 자체가 이 브랜드에서 30개의 사이즈를 제공하잖아요. 가슴이 클수록 그리고 이제 가슴이 큰데 운동을 확실히 더 막 뛰는 동작이나 좀 다이나믹한 것들을 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완전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막 뛰어도 가슴이 느낌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나 지금 가슴이 진짜 아예 그냥 납작한 상태에서 막 뭔가를 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왜 이러냐면 전에 생리 전에 여성분들 중에 가슴이 커지는 분들도 있고 그대로이신 분들이 있는데 제 경우에는 가슴 사이즈 컵이 한두 컵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 전에 제가 운동을 하고 좀 더 달리기나 좀 띠거띠거 하는 것들을 하겠다 싶으면 저는 이 제품을 무조건 찾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둘레도 조절할 수 있고 이 Y백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퍼기 때문에 입기도 편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그냥 1등 제품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아디다스예요. 딱 보면은 그냥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이 제품은 얼티밋 브라이고 블랙에 제가 70D 제품을 샀거든요. 지금 뒤에 형태는 이렇게 돼 있고 사이즈가 65A에서 85C까지 총 16가지인데 70C 제품을 샀으면 오늘 훨씬 잘 맞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리 전에는 지금 이 제품이 좀 안정적으로 가슴도 잡아주고 둘레도 좀 편안하겠다 느낌이 드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 아침에 좀 붓기가 없어서 그런지 약간 뜨는 느낌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제 밤만 하더라도 입었을 때 와 편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던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금액은 69,000원인데 48,300원에 구매를 했고요.
폴리스터 재질이 되게 많거든요. 폴리스터 재질이고 리뷰 평점이 무려 5.0이에요. 그래서 하이 서포트의 고강도 운동을 위한 우수한 지지력을 제공하고요. 몰드컵이라고 해서 캡을 뺐다 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체형으로 이미 어느 정도의 가슴 모양이 잡혀져 나온 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용감 우수하고요. 그냥 군더더기 없어요. 저는 이렇게 가슴이 노출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앞에가 이렇게 뜨긴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가슴 사이즈가 좀 큰 날이나 몸이 부어있을 때는 오히려 이게 딱 탄탄하게 잡아주겠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거보다 제가 좀 더 작은 사이즈로 타이트하게 70B나 C를 구매해서 두 개를 같이 번갈아가면서 입어도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확실히 이건 아디다스, 아까 맨 처음에 입었던 나이키랑 비교했을 때 뭐 두 개 비슷한 지퍼업에다가 그냥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착용했을 때는 체형, 몸에 둘레, 그 다음에 가슴 둘레, 그 다음에 아몰, 그 다음에 어깨 너비나 이런 어깨 살에 대해서도 착용감이나 그런 느낌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제 평가를 듣고 체형이 어디 쪽에 좀 속하는지, 나는 좀 둘레가 있고 가슴컵이 크진 않다 하면은 저는 나이키 쪽이 오히려 좀 더 맞을 것 같고, 가슴이 좀 더 커서 가슴골이 너무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럽거나 좀 지지하는 느낌을 더 받고 싶다 하면 저는 이 제품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두 제품 중에서는요. 네 번째 제품은 뉴발란스 제품이에요. 저는 기존에 뉴발란스 제품을 가지고 있던 게 아예 없거든요. 한 몇 년 전에는 있었는데 최근 한 3, 4년만 하더라도 뉴발란스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앞지퍼 브라가 있어서 샀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한테? 그냥 깔끔하고 군더더기였고, 제가 뭔가 이렇게 진짜 오늘은 군더더기 없이 위아래 검정색 블랙으로 입고 깔끔한 영상이나 사진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럼 저는 얘한테 손이 갈 거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방금 전에 입었던 아디다스는 좀 더 크게 저를 품어주는 느낌이 있었다면, 얘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저를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가슴이 훨씬 저보다 컵이 크신 분들은 가슴 살이 위로 좀 더 많이 튀어나올 수 있겠지만 아디다스에 비해서는 좀 좁은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근데 뭐 제가 평소에 지금 가슴이 막 많이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무 깔끔하고 예쁘고 편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지어 디자인도 그냥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어깨에 지금 불편한 거 하나도 없고요. 제가 사이즈를 M으로 샀거든요. 근데 S로 사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자면 이 뉴발란스 M 사이즈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착용했던 나이키가 떴었잖아요. 떴었던 S 사이즈랑 느낌이 약간 비슷하거든요. 반면에 컵은 S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저를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나이키 제품의 S 사이즈 둘레와 M 사이즈, S 사이즈 중간 컵을 만든 느낌?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착용감을 지금 느끼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다만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위쪽 지퍼가 잡아주는 느낌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후크가 이렇게 내려서 고정시키면은 딱 고정이 되지만, 다른 앞지퍼 브라들에 비해서는 윗가슴이 약간 이렇게 벙벙하게 뜨는 느낌이 들어서 상체를 숙이는 동작을 하거나 그러면 가슴이 조금 불안하겠다라는 느낌도 들긴 했어요. 왜냐면 이 앞지퍼나 스포츠 브랜드 라인에서 나온 것들은 확실히 그 하이 서포트 작용을 많이 하는 라인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 제품입니다. 블루 그레인 제품인데, 앞지퍼 하이 서포트 러닝 스포츠 브라, 잘만 브라라는 제품이고요.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 화면상으로 볼 때도 요가복 재질로 약간 느껴져서 S 사이즈로 샀더니 아니나 다를까 착용해보니까 잘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때는 편한데, 세상에, 이 안에 이렇게 좀 투박한 형태의 두껍고 튼튼한 브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저는 이 착용감을 더 방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내장 캡을 지금 낀 상태인데, 다른 일체형 브라 제품이랑은 다르게 얘는 그래서 캡을 내장형으로 낄 수가 있었고, 제가 이 제품을 착용하고 놀란 거는 아침에 이제 필라테스를 하다가 헌드레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겨드랑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겨드랑이 홀이 있는데 얘가 겨드랑이를 위로 지나가고 있어서 일단 이 암홀에서부터 너무 불편한 느낌이 들었고, 겨드랑이 살이나 이 주변에 살들이 좀 더 많으신 분들은 바로 아프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았어요. 특히 뭐 어깨가 조금이라도 말려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렇게 딱 쑥 들어가거든요. 그런 데서 좀 아쉬움이 매우 컸고요. 지금 뒤에도 그냥 깔끔해요. 근데 이 색상이 화이트랑 블랙이 있었는데,
블랙은 다소 이렇게 딱 봤을 때 그 은은한 그런 패턴이 보이는데 화이트는 개인적으로 제 그런 취향이나 디자인은 아니었던 걸로. 금액이 37,000원이에요. 근데 네이버 스토어 판매에서 구매를 했고 평점은 낫배드였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가 너무 끼니까 저는 이 잡아주는 느낌에 비해서 이 겨드랑이 암홀까지 불편하니까 솔직히 만족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1, 2만 원대였으면 막 입는 용으로 또 샀을 법도 한데 금액이 37,000원대였단 말이죠. 하지만 또 브랜드 제품을 봤을 때는 대부분 한 6, 7만 원을 얘네들이 웃돌고 있으니까 저는 이 금액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먼저 이제 입는 것 자체가 일단 편하잖아요. 앞지퍼 브라는. 그래서 한번 이 착용감을 경험해보기 위해서는 뭐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두 개를 살 돈으로 이 제품들 중에 체형에 맞는 걸 하나 고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의 제품을 골라볼게요. 아까 제가 이미 말했죠? 얘예요. 얘 또 입고 싶다. 또 입어야지. 얘 너무 편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위에 입어도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일단 이거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칸을 10개 만들어 놓은 거 여기 뒷면에 Y백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한다면 진짜 군더더기 없이 나한테 딱 맞는 그 제품을 입을 수 있고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봐봐 이렇게 하는데도 들어가잖아요. 얘 튀어나오잖아. 얘 얘가 너무 커요 지금. 못생기게. 이게 뭐야. 아무튼 저는 쇼크 소버의 제품을 이제부터 한두 개씩 야금야금 도전해볼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제가 오늘 뽑은 제품은 쇼크업 소버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인피니티 집업. 인피니티 집업 브라예요. 가슴 사이즈가 좀 크고 좀 활동적인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강추합니다. 14만 8천원이지만 7만 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당장 구매하세요. 물론 제가 구매하는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거의 최초인 것 같아요. 앞지퍼를 모아서 리뷰를 한 유튜버는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우리 가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때 스포츠 브라는 필히 착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